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남의 죄가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겸손해집니다.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에요. 스바냐서에는 진멸하다, 멸절하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요?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자, 남아있는 바알 때문입니다. 자, 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뭐 조금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끈질기게 남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끈질기게 남아있는 거죠. 무엇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생각. 즉,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된다라는 이 생각. 이것이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께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상인 말감도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믿어야 돼요. 신앙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여러분, 물질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분산 투자는 불륜이죠. 배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바알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난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1절을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야 왕이라. 요시야. 요시야는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대대적인 국가적인 영적 개혁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바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 므낫세는 매우 악한 왕이었고 악했는데 55년이나 다스렸습니다. 므낫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고 심어놓은 죄악이 너무 깊고 오래되어서 아무리 요시야가 개혁을 해도 남아있는 바알은 뜯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뜯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죄,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남아있는 이 바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 철저한 회개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좋아요, 천국도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묵상하신 것을 이렇게 책으로 내셨는데 그 제목이 참 인상 깊어요. 나를 살리는 회개입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 회개가 고통스럽다, 힘들다. 아니요. 회개할 때 내가 산다. 회개가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5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정직하게 죄를 고백할 때 회개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요 이 신학자인 리차드 십츠, 이 천상의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죄를 덮는 유일한 길은 죄를 고백함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말이죠. 죄를 드러낼 때 죄가 덮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숨겨야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죄를
드러내야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는 한 가지 방법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까요?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세리에게 당장 선교지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군인에게 지금 당장 순교를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세리와 군인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여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의 습관부터 고쳐야 할 것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 회개의 두 가지 방법, 정직한 복 고백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회개, 이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